나는 한국이 싫다. 북한 가고 싶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많다고? 강화도 환선 왜 이렇게 많아? 방역 중. 여기 지금 방역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 있어요? 네, 없어요. 열 없어요? 고생하십니다, 다들. 어우,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어우. 오늘 바람이 많이 부냐? 약간 탈모 증상이 지금. 아니, 아니.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저희는 어우. 아무 문제가 없네요. 다행이에요. 가다가 또 멈춰섰는데 뭔가 복잡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어디 가십니까? 저희 교동도 대령시장. 노란색 폼을 작성해 주십시오. 아, 작성해요? 아,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펜 있어? 대시보드 밑에. 네. 대시보드 위에 드시고 나오실 때 반대편 밑에 반납해 주십시오. 네. 방문을 한 사람들은 방문증을 앞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한다.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에 한한다. 아무튼 이거 해병대 제2사단장님께서 하사하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만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촬영도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저희는 지금 교동도로 가고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가면 북한에서 2.4km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가보죠. 교동대교가 2014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퓨퓨. 아이. 해수욕장인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또 헤엄치다가 잘못하면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북한이랑 워낙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술 드시고 또 기분 좋아서 막 뛰어다니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한국이 싫다. 북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건 진짜 악마의 편집 가능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걸렸습니다. 이게 맨 앞에 들어가요. 걸려들었네요. 악마의 편집이란 이런 것인데 초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방금 교동 제비집 표지판이 있었죠? 네, 이제 4km 남았어요. 네,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음식이 뭐가 유명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보이는 거 없죠? 네. 우리 언제부터 몰랐나? 교동 짬뽕 강릉이죠? 여기 아니죠? 어떤 날엔 어? 이거 목소리 이거 해야지. 대령마 어서 오시게요. 어서 오시게요. 대룡마을입니다. 네. 식사하셨시게? 뭐 이런 식으로. 교동 여행의 출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하면 된다고 이제 교동 관광 그 홍보 영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파는 상당히 많습니다. 문짱. 오늘 좀 컨디션 별론데요? 일단은 세팅을 좀 할까요? 카메라 세팅도 좀 하고 마이크 세팅도 좀 하고. 안녕하세요, 하루슬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놈의 코로나. 네. 네, 저희를 사람 없는 곳으로 자꾸 이끕니다. 네. 근데 있는 거 같죠 좀? 상관 많아요 지금.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약속 기억나요? 네. 오늘 우리 미션은 뭐냐면 창피하지 않자. 알겠어? 어디서도 창피하지 말자. 네, 차 들어옵니다. 네. 아, 도망가. 짜지세요. 교동도라는 곳에 저희가 당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육지 교통을 이용해서 육로 그래. 2014년에 다리가 놓여가지고 조금 전에 인트로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된 섬입니다. 네네. 어디를 갈지는 정하진 않았어요. 일단 가보자. 잠깐 제비집에 들어갔어요. 그 제비집이 약간 이쪽 관광의 시작이라고 웰컴, 들었습니다. 웰컴 센터. 네. 제비가 있나요? 평소에는 되게 자전거 대여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약간 닫은 것 같죠? 사람들이 네. 다 손잡이를 만지고 네. 자전거 대여는 오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쉽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네. 제비들이 있죠 여기. 네,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미새가 애벌레를 물어와서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기 카페도 있네요 2층에. 네. 제비가 기특해가지고 기특해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근무 중이잖아요. 표정 보니까 기분이 좀 나빠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교동 제비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가 보죠. 네, 가보시죠. 왜요? 따라다. 네, 휴가를 겨쳐. 따라다라다. 네, 안 당겨져요. 그냥 가죠.
대룡시장으로 가시죠. 대룡시장 가시죠. 대룡시장도 갑자기 조금 불안해지네요. 아, 여기가 대룡시장이네요. 아, 여기 대룡시장. 젊은이들이 가고 있죠? 아, 지금 횡단보도 들어가죠. 아, 횡단보도 들어가야지. 저 이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합니다. 오, 야, 느낌 있어. 일단 한번 쓱 전체적으로 보고 어디서 뭘 먹고 그걸 한번 정해보죠. 확실히 한산하네. 어, 야, 느낌 있어. 이런 느낌 좋아. 네. 우리는 오늘 창피하지 않는 걸로. 아.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와우. 와우. 니? 어, 온다. 얘 개냥이야? 네. 이게 너무 긴 것 같아. 야, 이 사람 맞네. 너무 긴 것 같죠? 같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부터 갈래? 아, 사람 없는 쪽으로. 좌측. 카드 가네. 안녕하세요. 아니, 맛있게 먹네. 크림빵. 아, 먹고 싶어. 어. 그냥 크림빵 정도 사줄 수 있지. 감성. 오늘은 좀 말투를 온화하게 해볼까요, 우리? 좀 감성 영상이니까. 어. 오야. 아, 요거 먹으면. 요거, 요거다, 요거. 보름달빵이네. 일단은 한 바퀴 돌아보자고. 어. 아, 죄송한데, 저 신발끈이 좀 풀려가지고. 네. 못 꺼주실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아, 여기 밴댕이가 있네. 밴댕이 좋아요? 예? 아, 아, 그래서 그렇게. 어. 글씨체가. 어, 이런 거 되게 예스러운 거. 이런 게 아직 남아있다고. 뭐야, 이거? 역대 대통령들이죠? 오. 이런 느낌 좋아요. 딱 거기서 인서트. 슉. 스탬프 붙어 있어. 저는 잘 안 해요. 귀찮고. 와, 사자. 요거. 아, 일단 지갑 어딨지? 맛을 보기 위해서 자, 다 들고 있고. 하나만 사서 나눠 먹자. 이건 뭔데? 커피콘. 요것도, 요것도 뭐하지 그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 그렇게 두 개? 어, 이렇게 하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아, 여기도 누가 있어? 어허? 가봐. 가봐, 가봐. 다 가봐. 여기 식당이네. 빈대떡. 말뚝박기. 돈 없으면 아, 집에 가서. 말투를 좀 온화하게 하기로 했죠, 우리? 빈대떡이나 먹지. 근데 이렇게 되네. 어, 힘터. 야, 이 힘터. 야, 이거. 좀 쉴까요? 아, 잘 쉬었네요. 아. 안 되죠. 안 됩니다. 아, 진짜 완전. 야, 이거 봐. 여기 가는 길 맞나? 어? 어. 쉬고, 그러게. 어?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이렇게. 여기 너무 막 돌아다녀가지고 다 못 보겠어. 아니야, 다 볼 수 있어. 예뻐, 예뻐. 오, 여기 수제 막 이런 과자. 오. 양복점 있어요. 컵받침, 냄비받침 말고. 어, 코딱 하나 해야지. 코딱 하나만 주세요. 거기 보면 셀프. 아, 셀프. 네. 어, 셀프야. 지금 나온 거라 뜨겁거든요. 네. 해주세요. 맞습니다. 네. 유튜버예요? 네. 네. 아, 우리 뚱이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내가 카메라 들고 있을게. 아니, 요즘 유튜버들은 이게 다 잘생긴 거예요? 맛있어. 네?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아, 나이요? 저희 30대 이제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래요? 반칙이잖아, 그러면. 아니, 아니에요. 유튜버예요? 네. 맛있고, 맛있고. 아, 그랬더니 더 맛있다고. 어, 맛있네. 나한테만 듣는 게 아닐 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별로고. 감사합니다. 밥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 맛있네. 맛있어. 뚱이 호떡. 많이 파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떡 좋아. 오. 좋아. 그 소리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바삭바삭해, 겉이. 그러네. 약간 튀김 호떡이라. 이거는 거의 빵이야. 거의 두께가 빵. 약간 도넛 느낌이야.
역시 제비하면 박씨지. 그죠. 오골계란으로 만들었어요. 야, 청계란. 요즘에 우리 아버지가 청계란으로 사업하시려고 지금 청계닭을 엄청 키우시거든. 생각보다 닭이 많다. 와. 지붕 위에 있습니다. 지붕 위에. 아이, 닭이면 지붕 위에 올라가야지. 처먹, 처먹. 아, 잠깐만, 마스크 좀 벗고. 아. 커피콩 한번 먹어볼까? 어? 커피 향이 그냥 확 나네. 아, 실수. 뭐야? 목이 매요. 나 식혜 샀어야 되는데, 식혜. 그러니까, 아, 목이 매네. 천장 됐어. 어, 꿀이 뜨거.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에코 넣어드리겠습니다. 애들 찾고 있는 거야? 확실히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 않아. 근데 약간 어? 제비빵.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치즈 오빠.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드려? 치즈 오빠 하나만 주세요. 그래요. 2,000원에? 왜? 어? 왜? 싼 건물 들고 있는 느낌. 저 계란을 사는 거. 오리안 낙동강이지. 낙동강 오리안이라는 건 이거 사던 때 그 마지막 선이었어. 부산까지 민문이 밀고 가가지고 마지막에서 낙동강 오리안이라는 것이 저한테 유래는 몰랐네. 맞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저도 역사공부까지 할 수 있어요. 뜨거워서 지금 못 먹어. 아, 그냥 먹어야지. 뜨거워 있다. 화천장이 됐어. 혀가 천장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뜨겁다고 조심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어, 야, 끊어졌다. 아, 잠깐, 멈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됐다. 아,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네. 한 찰떡에 이게요? 이국식. 아. 다 먹고 나서 뽕이요 그래. 당했다. 속았어. 좀 달라. 그래서 피난 나오셨거든. 여기 올 때. 그건 뽕 아니죠? 뽕이 아니네. 깨끗하게 먹어. 오늘 맛있다. 이거 맛있지. 이거 찹쌀떡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대. 북한 사람들. 좋은 얘기 들었어요? 네. 내 얘기도 스톱이요. 아, 뭐가 진실이고 뭐가 뻥이야? 다 뻥이야 그냥. 지금 3시니까 한 4시? 몇 식혜? 식혜 하나만 주세요. 식혜 하나 줄게. 5,000원. 얼마예요? 2,000원. 식혜 내가 살게. 네. 앵골로 드시면 밥 안 흔들어도 잘 올라와서. 네, 하나 가져가세요. 네. 직접 만든 거라서 밥이 좀 많아요. 네, 좀 흔드신 다음에 야, 밥 엄청 많은데? 그니까. 빨대가 그 세수 빨대가 조금 잘 올라가잖아요. 네. 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수고하세요. 밥 한 숟갈 올라오지 않냐? 야, 야, 밥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사장님분들이 굉장히 즐거우시네. 사실 그게 냄비받침이구나. 응? 컵받침, 냄비받침. 다 봤네? 봐야지. 나 분량 뽑았어. 이거 너무 길어. 요것만 한 편 나와, 지금. 2편 나올 것 같아, 이거. 이 녀석들? 연꽃. 어, 생활의 미 근데 생각보다 많아. 아, 근데 오늘 평일인데도. 근데 우리 저거 보고 가야지. 어디 가는지 몰라가지고. 두 군데 있더라고. 이렇게 도는 게 있고, 이쪽을 이렇게 도는 게 있고, 이쪽으로는 안 되나 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길이 있잖아. 여기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 북한이랑. 이게 3km 정도 되는 건가? 사람은 없냐? 응?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제 교육기관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향교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네. 서당. 서당, 네. 서원. 네. 끝이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할민석입니다. 밥이 없군요.
so it goes. Tables turn in your arms.